유의익님이 미즈노만 추천하시는데 가죽은 별로라 푸마 걸 신으려고 하는데 푸마 퓨처 Z1.1 MG 인조잔디에서 괜찮나요?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. 제가 미즈노만 추천하나요? 미즈노 TF 이런 거 잘 추천을 안 하는 편인데 모렐리아 2도 그렇고 추천하는 거는 네오 2 정도밖에 없죠. 네오 3도 발볼 문제 라스트 문제 때문에 안 그런데 뭘 보시고 미즈노만 추천을 한다 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도킹은 가죽은 별로라고 얘기를 하세요. 가죽은 별로라서 푸마걸 신으려고 하는데 퓨처 1.1 MG 1.1이면 좀 지난 모델 아닌가? 첫 번째 모델이긴 하지만 MG가 인조잔디에서 괜찮나요? 왜 제가 울트라야 1.1 MG 리뷰를 한 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MG가 뭔지는 아시고 이제 일단은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스터드가 작고 낮으니까 인조에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물론 푸마끌을 신으려 그러면 뭐 MG밖에 없어요. 답은 굳이 푸마를 신겠다고 하면 왜냐하면 기존의 울트라나 퓨처 아니면 플래티넘 뭐 이런 모델에서의 FJ 스터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조 구장에서는 사실 사용하기 힘들죠. 그러니까 굳이 신는다고 하면 MG가 그나마 낫다. 예, 뭐 좀 플레이트가 딱딱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 적응을 해서 신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. 그게 푸마를 신고 싶다고 하면 대신에 이제 가죽을 싫다고 하면 이건 뭐 두고두고 아마 추가 선택하는데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가죽을 별로라는데 가죽이 왜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가죽이 왜 별로인지 가죽보다 더 좋은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.